권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12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수많은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십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뿐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8장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군대가 도망치는 미디안 왕들과 그 잔당들을 소통하는 과정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기드온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으며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도록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드온은 백성에게 탈취한 전리품을 달라고 하여 금 에봇을 만듭니다. 이를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걸어두고 과시하는 교만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도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서 넘어진 기드온을 교훈 삼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중에 선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늘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사기 9장 말씀에 보면 기드온 사우의 아들 아비멜렉이 외가 친척들인 세겜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기드온의 자리를 차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습니다. 요담의 저주와 예언대로 아비멜렉과 세겜성 주민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 아비멜렉이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끼어져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장에서 9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둥바둥 애써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기드온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비멜렉처럼 내가 선줄로 안자가 있다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믿는 그러한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